네, 안녕하세요. 더블 에드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QR 문제는요, 2015년도 3월 고3 전국모의고사 A형 1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A형 1번 문제. 자, 문제는요, 간단하죠? 3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인건데, 그렇죠? 공식 들어가는 거 잠깐 써주면, 이런 것들이 지수의 확장과 관련이 있죠. 지수의 확장 봐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요. A의 M승의 뭐예요? N승은 A의 쉐렛 N 곱하기 N승 다음에요? 다음에 이런 것들 A의 마이너스 K승은요, 앞으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로 독해한다고요? 분모에로 독해한다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분모에로. A가 분모에 K번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A가 분모에 K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독해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보도록 하죠. 주어문제 문제 풀이는요, 매우 간단하니까 봐요. 3 곱하기 다음에 3분의 1은 3분 이렇게 쓸 수 있어. 3이 분모에 한 번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역수니까 3이 분모에 한 번 곱해져 있어 쓸 수 있겠냐고. 역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2승이죠. 자, 밑이 양수니까요. 충분히 뭐 곱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3 곱하기 3이 얼마야? 쉐렛 제곱이 돼서요. 결국에는요, 3의 3승 얼마나? 27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이 문제 썼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문제는요, 여기까지요. 간단했죠? 요 공식 정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1번은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여기까지 한 소리하고 끝.